몸쪽 빠졌습니다. 볼넷에도 투런을 뽑았습니다. 공이 뒤쪽으로 날아가면서 결국에는 김국민 선수는 볼넷으로 출루를 합니다. 풀카운트. 몸쪽 높게 빠졌습니다. 오늘 경기 네 번째 볼넷. 두 타자 연속 볼넷. 많아지고 있는 승부수예요. 자, 다시 볼넷입니다. 장단도 잘 치고 있어요. 하지만 뉴스타의 기후 이후에 보다할 때 빠지지 않는 타자. 선수가 저도 같이 해봤죠.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. 볼넷. 5구째 높게 뜹니다. 결국 볼넷. 낮게 볼넷입니다. 큐큐 로즈. 볼입니다. 볼넷. 1위로 올라왔죠. 좀 낮게 떨어지면서 볼넷 출루. 많은 공 던지는 투수들도 꽤 많은데 다른 유형의 선수들도 있습니다. 높았습니다. 다시 볼넷. 자, 이렇게 되면 팀 14번째 볼넷이 만들어집니다. 높게 떴습니다. 볼넷입니다. 또 한 번의 볼넷. 이제 볼넷 15개째. 여러모로 오늘 경기는 SK와 이번 쌍목으로 남겠습니다. 투수의 볼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예. 바깥쪽으로 볼넷. 16개째. 불과 2년 전 한국시리즈 챔피언인 SK와이거스인데요. 올 시즌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팀에 대한 충성심, 애정이 굉장하게 보입니다. 떠올랐습니다.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컷. NC 다이너스의 두 명의 선발 투수가 경기의 시작과 끝을 지배했습니다.